요게 ERC 소프트. 좀 놀랍죠. 이게 좀 그림에서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보여줬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는 순간에 촉감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뭔가 조금 손맛으로 따지자면 쫄깃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클럽보다는 비거리가 한 10m 가량 더 나옵니다. 땡그라. 그럼 좋네. 이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하는 역할이 드라이버나 세게 임팩트를 가했을 때 수축이 됐다 늘어나면서 비거리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코어가 어떤 걸 쓰냐, 얼마나 단단하고 반발력 좋은 걸 쓰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이버를 쳤을 때 충분히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표피는 쪼그라지고 이 안쪽에 있는 것에 얼마만큼 쿠션감을 그 힘을 전달해서 그 탄성을 유지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자, 근데 켈러웨이의 ERC 소프트볼은 이미 줄이 그려져서 나와요. 그것도 세 개나. 원래 필드에서 플레이할 때 선을 따로 그려놓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선이 좀 길고 세 개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티샷 할 때나 퍼터 할 때나 정렬하기가 훨씬 더 편해서 오히려 선이 있는 게 이번에는 또 하나가 이렇게 볼에 직접 마킹이 됐으니까 이걸 샷을 제가 직접 그린 거는 샷을 몇 번 하면은 샷이 이렇게 그 아이언에다 딱 묻어버리잖아요. 드라이버든 묻어가지고 제가 전날 애써 그린 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번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ERC 소프트볼은 장점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면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백구를 쓸 때 퍼터 라인을 많이 그리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퍼터 라인을 안 그리면은 풀컵과 퍼터 라인의 그런 맞추기도 좀 쉽지가 않고 라인이 없으면 좀 불안해가지고 퍼터를 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삼선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형이나 오늘 이걸로 쳐줘. 와! 필로에! 자 오늘 이걸로 쳐줘. 우와! 필로에? 이거는 다른 볼이지? 다른 볼이지. 근데 처음 친 거. 확실히 멀리 나간다. 거의 비슷하게 잘 맞았는데. 방향도 똑같았고. 아니 10m 이상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야? 로스트 볼인데. 봐봐, 내가 딱 컬러폴로 쳤잖아. Distance balls. They go far, but do they do anything else? The new ERC Soft does. With a new hybrid cover and revolutionary graphene-infused dual soft fast core, we reinvented the distance ball to actually feel soft and spin. And with triple track technology, we're improving alignment. The distance ball you once knew is gone. ERC Soft has arrived. From Callaway.